네, 저는 지금 친정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께 지금 등신대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큐! 큐!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는 키키의 엄마예요. 키키를 아주 이뻐하고 사랑해주는 짝꿍. 키키의 엄마 김규정입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저는 키키의 엄마 김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키키! 키키! 김규정! 키키! 오케이. 뭔가 되게 무용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채널은 저기 있고요.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일단 질문이, 그 당시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엄마의 생각. 갑자기 그만둔 게 아니고, 몇 번의 고민이 많았어요. 그만둘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저는 사실 내심으로 찬성을 했어요. 왜냐면 얘가 새벽까지 들어오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사실 저녁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마이너스?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고,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올 때까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다가도 깜빡 눈 떠가지고 왔나 안 왔나 살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자취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전세를 구했는데, 전세 1억 중에서 2천은 제 돈이었고, 8천만 원 해주셔가지고 그때 구했고,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한꺼번에 엄마 아빠한테 이자를 12달치를, 1년 반치를 냈어. 내가 준 건데 이자가 왜 나와? 아, 근데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내가, 무슨 소리야. 나 이자 냈어. 엄마 아빠가 그 농협인가 이자가 얼마고, 내가 그걸 반을 냈어. 그래서 내가 그 8천만 원 플러스 이자 뭐 한 360인가 뭔가 드렸어, 같이. 아, 그래? 어. 아, 그럼 내가 너한테 이자까지 받았구나. 엄마가 안 받을 사람 아니잖아. 되게 기억 못해. 내가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난 그냥 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자까지 내라고 했어. 이자까지 내라고 했어. 제가 이자까지 다 받았네요. 아우, 좀 그렇다, 야. 아니, 근데 어쨌든 너무 내가 확실한데? 키키 같은 경우는 끈기도 있고 어떤 욕심도 있고 충분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그만둔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엄마의 생각이고, 나는 솔직히 그러진 않았거든. 그렇지. 나는 솔직히 앞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스스로는 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난 너무 감사하지만, 어쨌든 그 믿음도 나한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스트레스인 거지. 이제 믿음이라는 걸 내가 충족시키고 싶으니까. 아, 그래. 무슨 말인가 알겠다. 그냥 너무 감사한데 그 믿음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나는 엄마한테 너무 고마웠던 얘기가 그거였어. 내가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엄마가. 기억이 났죠, 타다야. 그래. 나는 그 얘기가 너무 힘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 뭐가 있다 이런 거 떠나서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호떡 장사라고 쳤을 때 한다고 하면 그래도 떳떳하게 나를 자식으로 받아들여 주실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너무 힘이 됐지. 너 지금 그만둬도 돼. 근데 뭐 어차피 너는 또 뭐 약사나 이런 거 할 거니까 나 괜찮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진짜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뭘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모님이 사실 몇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또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가게가 흔들리거나 이럴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키키 아빠도 그렇고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얘가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줬는데 그게 딱 끊겼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건 사실 상징적으로 드렸던 거라서 엄마를 합쳐서 30만 원이어서 사실 큰 건 아니어가지고. 그 당시 우리 재산 상황은 어땠어? 빚이 있었나? 아, 그 당시 없었지. 빚은 없었어?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지. 왜 없었지? 그 3년 전인데? 지금 있어? 지금은. 아, 우리 집에 빚이 없었던 데가 있었어? 딱 한 번 있었지. 그때가 그때였어? 그때는 빚이 없었어. 왜냐면. 신기하다. 정말.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아빠가 계속 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엄마가 36년 차 이제 교장이셨나요? 교장. 그 당시 교장이셨고, 아빠도 이제 33년간 일을 하셨던 때였어요. 그 정도 일하니까 임원직을 다셨던 게 한 4년 차 되셨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더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이제 아빠께서도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갑작스럽게. 그렇지. 이제 그 임원직이랑 임시직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저로서는 그래도 나는 나만 건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만둘 수가 있었던 거지. 이미 퇴직하신 상황이었으면 나름은 좀 더 엄마도 나한테 더 거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럴 수도. 이제 왜냐면 동생이 유학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도 약간 내가 좀 더 보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더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시점, 우리 집안의 환경. 키키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나요? 아니지. 그러면? 내가 본 생각으로는 은과 동의 중간. 아니야. 내가 태어났을 땐 동수저였어. 왜? 태어났을 때는. 아, 맞벌이셨는데, 맞벌이. 그 당시에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시어머니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모든 병원비 생활비를 다 들었던 시절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내 월급이 다 시댁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빠 월급으로만 몇 년을 살았어. 그럼 몇 년 살 동안은 너는 그럼 동수죠? 그래. 동수저도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두 분 다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엄마는 사실은 더 거의 거름수저에 가까운 집안에서 태어나셨대요. 이건 비밀이니까. 네. 근데 아, 괜찮아. 지금 엄마 이렇게 너무 곱상해 보이시고 그러시지만 실제로는 정말 엄마 손 한번 보여줘야지. 아, 예. 진짜 제가 여기 진짜 그냥 막 노가다한 그런 톤이에요. 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웠지. 농사도 안 접은 농사 없이 엄청 억척스럽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건데 능력치는 두 분 다 금수저세요. 능력과 저희한테 주신 야, 사랑은 그 말 참 멋있다. 능력치와 저희한테 주신 사랑 같은 거 약간 롤모델이 되시는 귀감 같은 거 이런 거는 금수저인데 정말 경제적인 걸로만 보자면 동수저에서 지금은 약간 은동 사이로 커간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제가 뭐 금수저였냐?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 보면 알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촌스러워? 저 이랬어요. 보시면은 언니는 되게 이쁘게 입혀놨어요. 저는 항상 이런 모형이었어요, 모양. 아이 미안. 방금 개구락지 잡은 것처럼 진짜 용됐어요. 진짜 까매가지고. 아니 어릴 때 무지무지 귀엽잖아. 이게 귀엽다고? 나 지금 놀란 노자야. 이게 어디가 귀여워? 아니, 얘 이 머리를 제가 집에서 깎고 썼는데 깎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 보면은 아우 촌스럽네. 엄마랑 언니는 금수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빨간 구두 신고 저때. 근데 저는 진짜 저는 누가 봐도 주워온 아이 같이 저렇게 놀려봐도 어떻게 이렇게 그지 같은 옷만 입혀놓을 수가 있어? 아, 그지 아니야. 이쁘잖아. 아니 나 귀엽기만 한데. 어? 야 근데 언니가 워낙 이뻐서 그래. 나는 그지였다. anyway 아빠!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냥 목소리만 출연해주면 안 돼? 일단은 좋은 직장인데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미래는 불확실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고 살았어. 나는 한 직장을 잘 봐서 30년 이상 다녔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은 나하고 좀 다르다. 마지고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이런 것만 해봤는데 그래서 그 대리만족이 있었구나. 왔어. 대리만족도 하고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잘해봐라. 잘 되길 바란다. 경제적으로는 내가 어쨌든 당장 벌이가 없어지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았어? 너를 이렇게 봤을 때는 4, 5년, 뭐 5, 6년 이렇게 할 스타일이 아니고 성격이나 이런 게 내심은 얼마나 그 불안했겠어, 그치? 불안하고 목요일은 인생에서 잠깐이야. 잠깐이야. 우리가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가 벌은 게 있으니까 그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거 가지고 한 거지. 그치, 얘가 벌어놓은 돈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세상을 사는 데는 아빠의 그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결정하고 네가 결정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건데 아빠는 귀다 너무 귀다 진짜 교장 선생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15분 아우 진짜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아버지는 저 떳떳하게 자식들 키우면서 돈 많이 벌고 뭐 그렇게 아니라 떳떳하게 살라. 떳떳! 감사합니다. 자신감. 세상에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빠 키키! 키키! 제 자식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엄마 아빠께 손을 벌려보겠습니다. 제 자식을 위해서. 네, 그러면 안녕히 들어가세요. 키키. 그건 아닌데. 키키. 지금까지 저의 가장 큰 자산, 부모님을 뵙고 오셨는데요. 어떠세요? 딱 들으셔도 부모님이 참 열리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진로를 정말 부모님이 막 지시하시는 분들이었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 못 이루셨던 욕망을 자식들이 이뤄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저한테 주입하셨다면은 그만두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을 것 같아요. 퇴사 2년 만에 이 퇴사 시리즈를 풀고 저도 되게 큰 숙제를 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항상 왜 그만뒀을까 이거를 굉장히 달고 살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PD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더 진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집단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그게 굉장히 큰 상처나 트라우마가 되어 있으신 분들 움츠러드시지 말고 분명히 다른 쪽으로 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같은 일이어도 다른 환경이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키키였고요. 다음 연재는 또 뭘 할까요? 제가 그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키키! 키키! 키키!